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양치 식물을 소개하는 허니박스입니다. 잎의 갈라진 모양이 양의 이빨을 닮았다는 양치 식물. 오늘 소개드릴 양치 식물은 사철고사리입니다. 꼬리고사리과 꼬리고사리 속인 사철고사리는 사철 푸른 잎이어서 그렇게 불려졌다 합니다. 사철고사리는 한 뼘 정도 크기로 짙은 녹색이며 바위 틈, 담 등에 부착해 삽니다. 엽시는 소형의 넓은 피치명으로 자라고 광택이 납니다. 우편은 원형, 타원형으로 형성됩니다. 열편은 끝이 침상으로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자낭구는 긴 타원형으로 중륵 가까이에 붙고 포막은 선형으로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갈라집니다. 학명과 다른 나라 이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학명은 아스플레니움 패키엔세입니다. 종소명 패키엔시스는 중국 북경산에 이라는 뜻입니다. 일본명은 토키와 토라노오이며 상록성인 꼬리고사리라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합니다. 영어명은 에버그린 스플래너트이며 역시 상록이라는 뜻에서 그리 불린다 합니다. 중국명은 북경철갑골이며 종소명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은 짙은 녹색으로 상록성이고 잎끝이 침상으로 갈라지는 사철고사리를 만나봤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양치류도 기대 바랍니다.